마운틴 블레이드 삼국지 모드 이어서 갑니다. 이어서 가죠. 바로 갑니다. 저번 시간에 한번 난에다가 시계 털리고 피눈 흘리면서 병사를 다시 모으고 돌아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화평 관계를 맺었죠. 내가 이제 활동할 시기가 됐는데 활동할 때가 되니까 화평을 맺어놨어요. 개 같은 거 넣어놓자. 어디 보자. 신병이 좀 많구만. 주창병 넣어놓고요. 데려가야겠다. 얘는 일단은 기병 조합을 짜놓자. 당장은 이제 위를 쓸 거기 때문에 기병 조합을 짜놓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겠습니다. 얘네 병사들로. 아, 얘네 병사들 기병 만들면 좀 그런데 솔직히 내 입장에서 기병 너무 비싸고 성에다 배치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반란이 느끼면은 당장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얘네들을 보병으로 기병으로 해서 내 이제 전투병력으로 쓰죠. 점점 이제 병사에 이제 갈아엎어서 한번 싹 수병사 추가해야 되거든요. 지금 너무 적거든요. 500이면은 얘네까지는 내 생각엔 수비를 올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노래가 왜 이렇게 시끄럽죠? 미쳤나요? 아, 잔잔하지. 오늘 별모소도 뺐고 다음 별모소도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 해야지. 이제 별모소가 이제 요즘 저번주랑 이번주가 적었죠? 저저번주도 그렇고. 아, 저저번주가 아닌가. 저번주가 저번주구나. 미스트리 오브 포춘이 별모소로 갈 예정이었는데 시리즈로 이제 완결이 나버렸고 이번에도 이제 미스틱 가디언을 하면서 뭐야 거절합니다.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무조건 거절합니다. 물론 수익으로 연결되긴 하는데 전쟁이 안 난 상태기도 하고 그래도 거절을 해요. 애매한 거 있는 것보다 나아요. 괜히 있다가 또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조정을 하고 들어가는 게 낫기 때문에 이번 거는 경보병으로 가서 일단 중보병으로 갑니다. 너 신병으로 와. 동료가 지금 굉장히 레벨링도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거절해. 신도가 어딘데? 이상한 거 줄라 그러지 마. 내가 받고 싶은 거 받을 거야. 도시냐 설마? 잠깐만 신도를 나한테 준다고? 아 잠깐 신도가 두 개인데 마을인데 하나는? 필요 없는데 나? 지금 반란을 일으킬 거기 때문에 뭐 당장 뭐 어떻게 아, 일단 거절해. 아, 일단 거절하고 신도가 여기 있다고? 오 잠깐 저거야 진짜? 저거 준다고? 아 이거 내 거구나. 아 내가 달라 그런 거구나. 아 이거 내 거네? 받아들입니다. 신도를 받아들입니다. 아 병신. 아 내 거죠. 내 거 됐네. 도시를 두 개가 준다고? 보통 안 주거든요. 의지간이 쪼들렸나 보네요. 난 넘기는 거 보니까 의지간이 나 보통 안 넘기는데 의지간하다. 타임 당연히 수비병사를 배치를 해야겠죠. 당장은 뭐 적이 없으니까 그렇쳐도 일단 보병을 올려야 돼. 여기서 이제 징집을 하고. 아 왜 이러냐. 방을 더럽게 커. 어디서 죽겠구만. 검을 쓰고 싶어. 갑자기 검 뽕맛이 들었어. 아 도끼띠 왜 이렇게 세냐 근데. 왜 이렇게 빠르냐. 아 여기도 있네요. 레벨이 많이 높긴 한가봐요. 되게 많이 나온거 보니까 1위까지 안 나오는데 엄청 빠르죠? 모션이 이제 약간 그지같은 맛이 있는데 그래도 그걸 무시하는 지금 압도적인 공격력 속도 순수하게 스펙으로다가 이각이 지금 전쟁 선포인데 저랑은 관계없죠? 위각은 제가 손을 댈 만한 여지가 없고요. 지금 가장 위험한 공격이 들어와서 땅을 먹히는 건데 나 저번에 땅 먹은 것까지 까먹고 있었어.
그 건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중보병 좋아요, 20명. 경보병. 중보병으로 일단 합니다. 형이 하북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일단은 바로 아마 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신도로 가겠습니다. 공략 먹고 내 걸로 달라 그래서 거절 딱 당하면 그때 이제 해버리면 되겠다. 야, 이렇게 될줄 몰랐네. 나 당연히 뺏겼을 줄 알았거든요. 내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안 뺏겼네. 신박하네 진짜. 운영. 중보병. 굉장히 지금 여러 의미로 불편한 상황이 왔는데 세력 후드 사기를 봐서 하북이 아직 마이너스긴 하지만 아니야 이거 마 이건 넣어놔야 돼. 이거 넣어놔야 돼. 문제 생겨. 아마 20명이라서 못 막을 겁니다. 내가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 상태로 만약에 이제 이각한테 안 당하기만 하면은 잔잔하게 병사를 올릴 수가 있죠.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된 거죠. 운영. 아직까지 부대 사기가 많이 치르니까 여기 애들은 못 쓰고 데려오자. 딱 70자리 정도 남았는데 저 정도면 한 바퀴 돌면은 싹 맞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50명이 들어있는데 가깝기도 하고 아마 갔다 와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업에서 좀 빼올까? 50명만? 솔직히 엔간하면 맞기 때문에 괜찮겠지. 보병, 궁병, 이제 세뇌병, 보병이랑 세뇌병이죠. 딱 조합이 이걸 좀 넣어놓겠습니다. 많네 많아. 100명 더할수 있네. 이 정도면은 뭐 금방 못 오지. 부대 사이가 이제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모병을 해서 한 바퀴 싹 돌고 와야지 깔끔하게 병사가 보충이 되겠죠. 이 게임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중립 영웅들의 전투력도 있기 때문에 중립이 아니라 영주들의 전투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스펙을 올려서 반란에 임하겠습니다. 나중에 왔는데 뭐 영주들 한명한 명이 막 전에 일기투 떠봐서 아는데 거의 무적이더라고요. 그쵸, 수백 데미지를 줬는데 겨우 잡고. 내 생각에는 준비 많이 해야 돼. 이거 이기려면은 보병을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고 원거리로 사격을 해서 진짜 꼼짝도 못하게 진짜 탄막으로 때려 죽여야 될것 같거든요. 아이씨, 이제 들어왔어? 일단 넣어. 됐어, 한 6명 정도 괜찮겠지? 쭉 징집합니다. 병종의 기본이 되는 베이스를 탄탄히 하고 기본적으로 내쪽 숫자가 더 많아야지 수성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일단 평지전에 가깝게 전투가 짜이기도 하고 배를 잘 맞춰서 보병과 궁병을 조합을 잘 짜서 해놓지 않으면은 촉도 못쓸것 같기 때문에 열심히 하죠. 오, 언제 떨어지냐? 이대로 가는 답도 없어. 이건 창병으로 가서 기병 준비를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무조건 노병이랑 해서 보병 계열로 올리면 되죠. 일단 넣어두고요. 사기 떨어지니까. 약간 대기해야겠다. 직권 행사 가능. 반란 해도 될까 이거? 뭐 약간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모드 자체를 아직 이해를 못해서 애초에 이해를 하고 자시고 할게 없어. 딱히 뭐 별거 없어 모드가. 나름 한번 튕겨왔으니까 아무도 합류 안함.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한 게 내가 거절하면 보통 이제 빠지거든요?
거절을 계속 했는데도 그냥 주네 귀엽고. 심지어 내 건지 몰라가지고 진짜 안 줄 뻔했어. 도시건설계획. 모병. 10명 넣어놓고 가자, 업에서. 400, 455. 좋아요. 빨리 징집을 합시다. 이번 바퀴만 위에서 뽑고, 다음 바퀴부터는 이제 하북으로. 전쟁이 지금 나 있는 상태긴 하지만, 딱히 뭐 나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들 필요가 없죠, 괜히? 배나 불려놓겠습니다. 잔뜩 불려놔. 좋아. 쭉쭉쭉쭉. 징집하는 게 남는 거예요. 심지어 병사가 저렴해서 되게 좋아요.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병사가 저렴해. 들 기본만 닦아 놓으면 이제 문제 없다. 자꾸 하북이 어디서 기어 들어오는 거냐? 3일 정도면은 다 중보병으로 올라가죠? 가성비 최고. 아, 코앞에서 지나버렸네. 창병까지만. 노병. 하북 넣어놓고 도로. 노병 넣어놓고. 좋아 좋아. 대기 사기 좀 빨리 빠져줘야지 내가 좀 편한데. 일대 다 징집해버리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아예 이각이랑 전투를 안 할 생각이면은 내가 기병 자체를 넣어놓을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북에 기병이 있기도 하고, 지금 하북 기병이 아예 이제 정해서 넣어놓는 걸로 하죠. 나중 가서 후회할 바에는 지금 미리 넣어놓는 게 좋으니까. 기반을 잘 닦아놔야지. 중구병. 이 정도 됐나? 100명, 100명. 200명. 저거 빼고 200명도 안 되네. 400 있어야지. 박압하려면은. 마이너스 이 정도면 데려가도 되지 않을까? 번양에서 못 나와? 얘네가 하북이 나오는구나. 그럼 얘네 때문에 저기서 하북이 나온 거죠? 저기, 여기 두 번째 거에서. 조순이 갖고 있군요. 강도 잡고요. 아, 강도는 내가 갈 필요도 없겠지? 오늘도 잔잔하게 한탕 뽑겠는데? 좋아 좋아. 그렇지. 아우씨.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감사 충분. 세 명이야, 이래도? 부대 위 왔냐? 위 안 왔고 향만 났네. 그렇지, 이렇게였네. 존나 비열하게 색깔로 구분 안 되게 말이야.
오병에. 광종도 그럼 그걸 거 아니야, 그쵸? 저기 번거롭네, 수도. 많이 나온다? 뭐 되게 많이 나온다? 징집을 오래 안 하는 데라 그런가? 너무 많다. 너무 먹음직스럽다, 야, 진짜. 낙성. 동무. 아, 착용이 왔어? 착용이 지금 비빌 언덕이 아닌데? 일로 와, 다 모여봐. 착용 먼저 썰고 시작하자. 오랜만이다, 착용. 하도 안 보인다 했더니 왜안 나오나 했어? 원수 왔나 본데. 그렇지. 아주 병질이 양질이 좋죠. 이제 맹신도 송병이라서 죽지도 않고요. 이등반 보죠. 물론 재생도 빠르고. 겸 신은 많이 주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아이고. 쓸어 담는 거 쓸어 담어. 아주 야단 났어, 야단 났어. 움직이질 못하네, 아주. 두번 싸우나? 한 번이면 되겠지? 말 잡았네? 되게 많이 나왔다. 다 나왔는데 그냥 한 번에? 나도 꽤 병사 많았는데? 배틀 사이즈 이상 나온 것 같기도 하고. 150인데, 잘 나왔네. 아우, 좋아. 20명? 어떻게 20명만 딱 널었냐? 25사기. 야, 잘 나왔다? 간략이 너무 좋아. 사기 떨어져서 날아가는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약간 이제 열심히 관리한 것도 아닌데. 식량 없었을 때도 많고. 식량이 필요 없겠는데, 이 정도면은. 나 죽어버렸네? 어떻게 하더라? 엔터였나? 왜 쓰레기들만 나왔어? 기병도 어디 갔어? 13명. 아, 잔잔하고 좋구만? 이거지. 내가 보니까 저거 안 데려갔었네, 내가. 한재일군 이제 빼고, 기본 베이스로 위주로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모병하고요. 야, 모병 되게 잘 된다, 여기. 범위가 좁아서 그런지, 먹을 게 많아. 폐구. 다 증집했네? 싹 돌았네. 일단 이제 좀, 나도 이 도시가 두 개니까 슬슬 내 도시에서 처분을 할수 있겠거니 싶었는데, 그딴 거 전혀 없네요.
일단 기병 한번 땡기고, 기병 한번 땡기고 가자. 지금 신병들이 이쪽이구나. 이번 파스는 전부 다 보병 계열로 해서 넣어야겠네. 얘네 바깥 팔수 있긴 한 거야? 아씨, 아무리 생각해도 약간 이제 후달리는 것 같은데 이놈들은. 호위병 넣고요. 얘네들은 스펙적으로 좀 많이 후달리는 것 같은데. 아니겠지? 뭐 어느 정도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됐어. 이거는 다 가자. 보병으로. 방패 들고 버텨. 어제 맞으면 죽는 건 똑같으니까 시간만 최대한 끌어주면서 궁병이 할수 있는 여건을 두자고. 궁병의 바리게이트 역할만 하면 되지. 많이 안 바래. 징집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보내고요. 2일 지났으면 되겠지? 어우, 예. 보병만 이제 170 정도. 그리고 이제 저렇게 돼 있고.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워놨냐? 판매 좀 시켜주면 좋겠는데, 슬슬. 나라 하나 없어지겠어, 이러다가. 아, 빼먹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안 되나 봐. 아니군요. 빨리 징집하자. 아, 약탈 언제 풀려? 장무. 아, 왜 이렇게 안 돼, 이세 마을에서는. 야, 한 명, 야, 세 명이 뭐야, 마을 세개 털었는데. 너무하네, 이거, 진정. 예쁘게 싹 깎아서 돌아야지. 알람 계속 뜬다, 마을 많, 나라 많다고 아주 그냥 계속 나오네. 별로 들어오지도 못했잖아. 아이, 뭐야, 4, 50명 들어왔나? 좀 심한데? 계속 두명 들어오는데? 얘는 궁병에 이제 40명 궁병으로 해서 집어넣고요. 이놈 이러면 아예 여기서 기병 빼와야겠다. 57명? 안 되네, 나슬나슬하게 그것도 재수없게. 하복 중보병 좀 넣어봐. 아, 좋아. 좀 팔고 와야겠다. 병사 많아서 뭐 뺏길 일도 없을 것 같구만. 딱 보니까 딱 보면 사이즈가 나오지. 나가서 거래 좀 하고 오겠습니다. 숙련기병도 60명이나 있고 필드전으로 밀릴 것 같진 않네. 아, 협객 데려가야 되는데. 아, 전투도 좀 해야 되고. 500명이면 되겠지? 아, 뭐, 1000명까지 필요 없겠지? 총사령관 군을 줄여줘야 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많을 필요도 없거든요. 대체 이놈의 닌자들은 다 어디 있는 거야? 저기까지 가야 되나? 보통의 도시가 다 이렇게 엮여 있어.
아, 또 왔어? 에이, 안 되지. 기병이 몇 명인데? 기병 33명 나왔네? 노예 14명. 공기병이죠. 공기병 포함이죠. 많다, 많어. 쓸어라. 보병 10명, 공병 5명에. 깨알같이 있긴 하네, 또. 공병에는 뭐 이제 의사가 들어가니까 사실상 3명인 거고, 보병 10명이나 되네? 쓸어 다 말아. 서서가 한 번에 가는구나. 생각보다 못 싸우는데? 나름 티어 높은 애들인데. 좋아. 한 명당 2디나르인가? 2.5? 이게 아니고 10이지. 10이니까 5구나. 한번더 5원이네. 유지비 500명 넣으면 2500이네. 500명씩 넣으면 맞을 것 같은데. 단가가 도시 수익이 지금 포함돼서 6000이었죠 이번에. 고민 좀 해봐야겠어. 적자는 면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사냥이 돈을 많이 줘도 기본이 돼야지. 이거 세계정복 가능하냐? 너무 많은데 도시 귀찮은데? 난이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귀찮은데? 애초에 지금 가운데라서 끝에서 끝 공격당하면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삼국지도 이런 유형인 것 같은데. 그러면 다 귀찮게 다 데려가는 거란 말이야, 게임이? 삼국지가 동계님들 전부 다? 와, 그거 좀 헬인걸? 수면제잖아, 수면제. 디아블로 템 파밍급. 아, 싸워라. 이번엔 쉬자. 아, 기지개 좀 펴야겠다. 아. 아, 관절도 나가는 것 같아. 아. 이번엔 그래도 이번 주말은 또, 이번 한 주는 또 월요일날 쉬었잖아요? 사실상 이제 주 4일이고 3일 휴식이죠? 그러니까 이 4일에서 어제 포함이구나. 어제 나 뭐했지? 어제 나 뭐했더라? 어제 나 3개 영상 업로드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니지, 어제가 지금 화요일, 월요일이지. 별모습 3개 하고 딱 이제 금요일 거 뽑으면 되겠네. 흑산정패. 와, 세상에. 아, 야, 뭐했어? 왜안 데려왔어? 흑산정원 뺀, 흑산정원 풀어준 일이 됐잖아. 야, 빨리 나와봐. 닌자 나왔다. 아, 이제 나오네. 진짜 아래로 뺐으면 좋았을걸. 막 60명이나 되는데 다 찼단 말이야? 으쌰하다. 백마 마을로 가면 돼. 어디야? 바로 옆이네. 이제 올리고 가죠. 서서 레벨업. 서서 은근히 잘 오른다. 별 도움도 안 되게 생겼는데. 서서 무기 못 쓰는 거냐? 한손 쓰는 거죠, 쟤. 보기에도. 은근히 잘 싸우겠는 게 슬슬. 아, 궁기병이 있구나. 북은 원래 다 있나? 강도 이거 기병이랑 궁기병 섞어서. 아, 근데 사실 궁기병 넣을 필요가 없지. 궁병은 이제 그냥 약해서 문제인 거지. 단기님 자체는 높으니까. 그냥 궁병 하는 게 낫겠다. 중장 궁병이어도 서서도 있습니다. 중장 궁병이어도, 저는 사실 서서가 뭔지 몰라요. 삼국지를 몰라서. 중장 궁병이어도 나름 이제 단계님이 높기 때문에 밥값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 궁병 스펙 좀 봐야겠어, 이거 끝나고. 서서가 원래 뭐 하는 놈인가요?
모름. 저는 딱 유비간호 장비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이름만 들어본 정도? 아, 왜 이렇게 세냐? 그냥 믹서기네 아주. 너무 이거 달란 이렇게 어려운데 가기? 나한테는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저는 도로 보내죠. 삼국지 연희에서 서서가 유비에게 제갈 공명을 주...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중요한 역할 하는 애네. 어디 보자. 공병을 슬슬 한번 넣고 싶어. 어, 강공병이 있어 위에? 일단 공술 5에다가 4에다가 165. 특이한 게 중장인데 중장 같지 않아요? 근데 장궁을 쓰네요. 어, 장궁 쓰는 건 되게 좋죠. 장궁이 데미지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장궁에다가 단계님 3면 사실상 저는 이제 뭐 거의 최고급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라에서도 뭐 원탑급이라고. 발라에서는 이제 102호 공병이 내가 알기로 제일 이제 공병 중에서 탑한 걸로 아는데 탑인 걸로 아는데 그냥 단궁에다 사기 때문에 언제 다 먹었어. 밥 왜 이렇게 잘 먹어. 밖에서 먹지. 전쟁인데. 전쟁도 안 왔는데. 근데 나 왜 잠깐만 나 왜 도시에 아 기병 뺐지? 아 깜짝 놀랐네. 어 이렇게 넣어놨는데도? 이렇게 단단 말이야 음식이? 독하네. 어디 가서 좀 싸워야겠는데 나? 박아보려면은 이번 거 돌아가서 공병 딱 넣어놓고 400명씩 해도 괜찮겠다? 자 중장 강공병. 아 단계님 오네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 보니까 아마 단궁으로 바뀐 거 같죠? 화살 때는 이제 약간 이제 비싼 화살 때네요. 발라로 치면 케르지트나 술탄 쪽이죠? 나오겠어. 데미지 뭐 속력도 230이나 돼. 괜찮겠는걸? 레벨도 20이나 되고 체력은 뭐 보지 말고 50이건 뭐고 일단 탱도 안되고 속력도 안되니까 타임도 없고 근접 가면 일단 죽었다고 생각하고 궁술만 보는건데 봐야 알겠는데? 세세하게 능력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 너무 모르겠어. 와 내 도시인데 공격을 당한다고? 개밥니다. 네, 역시 내 도시 가깝게 잘 나오네. 어딨어 또? 당연히 두 명이 끝일 리 없는데. 뭔데 왜 보는 것도 안 되고 여기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찾아야 돼. 자살하기 좋은 위치에서 나오면 좋겠는데. 언제 찾아 자살하는 게 낫지 그냥. 아 이렇게 말하니까 좀 기분이 좀 미묘하다. 낙사에서 옆에서 오네? 널 리가 없어. 또 있어 분명. 이쪽에서 오는군? 아 아니네. 좋습니다. 아 좋아. 강공병 있으면 클 것 같다. 빨리 한 바퀴 싹 돌아야지. 우리 쪽은 딱히 당할 일이 없는데? 하복. 살짝만 꺾어서 돌고. 어 사고 풀렸다. 삐친 거 풀림. 와 몇 명씩 오는 거야 이거 뭐야. 여기 잘해줘 나한테. 자리 애매한데? 꽉 찼어. 됐냐? 아, 언제 돼?
하북강 궁병 열둘 넣고. 아, 자리 부족한데? 아, 기병 왜 이렇게 많냐? 유프 빼자. 더 빼, 더 빼, 더 빼. 너무 많아. 내가 너무 많이 넣어놨어. 아래에서 마을 3개도 가야 되는데. 궁병 빨리 보충해서. 많이 들어오는 거 보소. 아이, 뭐야, 뭐 이따위로 싸워. 뭐야, 야, 뭐야. 이따위로 싸워. 야, 이게 뭐야, 이게. 상상도 못했네. 이거 뭐냐 이게. 이겼어? 장무까지 약간 좀 아쉽게 들어왔는데 뭔가. 어, 나 기병이 무슨 68명 있어. 요 기병을 빼야겠다? 숙련기병 빼고 데려가자 일단은. 얘네 손으로. 야, 많이 많이 남았어 자리가. 우림당장 공량을 먹고. 공량 청하선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진짜 딱인데 공량 안 땡긴단 말이야 나는. 9천원 들어왔어? 여유가 있는데. 궁병. 아, 무척 궁병합니다 이번에는. 축적 올리죠. 거의 뭐 60명 정도 올릴 수 있네. 바로 넣어놔야지. 야, 설마 이거 최고 티어로 3,400인데 아무리 그래도 수성함 맞겠지? 영주들이 하도 강하니까 너무 감이 안 잡히는데? 동료가 엄청 센데 동료보다 영주가 더 세. 미친 게임이야. 너무 갔어 밸런스가. 일단은 40 꽂고. 강국 많구요. 몇 명이야? 400명? 야, 많다. 이 정도 박합하지? 혹시 보병. 기병 다 데려와. 기병은 싸우다 죽는 게 낫겠다. 아, 한두팀 데려오고요. 기병은 너무 지금 수성할 땐 가성비가 안 좋으니까. 하북신병 왜 있어? 하북은 티어 올려서 넣어놓겠습니다. 이번에 보병 좀 섞지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아, 위 데려왔냐? 아, 농민 데려왔구나. 웬 농민? 개뜬금없이. 웬 농민? 어, 개뜬금없네. 음식도 좀 사줘야겠다 여기서. 그렇지. 저렴해, 저렴해. 마음에 들어. 아, 왜 이렇게 모병 안 돼? 아, 물론 징집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나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것이야? 빨리 징집하자. 빨리. 야, 이거 훈련교관 다 찍어놨는데 다 잘 됐다. 잘 먹혔다. 잘 들어갔다. 이 정도 올라가야지 이제 올리는 맛이 나지. 한 번에 쭉쭉 올라가야지. 이거 거의 방치형 게임 하는 느낌이야 진짜 리얼. 게임이 갈수록 이상해져. 울징집이죠 이름 하복. 어, 나름 잘 나왔어. 나름 135. 이번 거는 이걸로 가자. 어차피 방금 더 넣을 거니까. 그리고 기병으로 이제 전쟁 그거를 각을 잡으면 되겠네. 다음 하북이랑 이게 전쟁이 다시 나서 내가 땅을 먹은 다음 반란을 일으킬 거기 때문에 위나라에서 그 기병 각을 재야겠네요. 사실 뭐 위나라에 기병 각 안 재도 충분히 다 올릴 것 같긴 한데. 먹을 것 같긴 한데.
아 너무 높다 이 하복은. 60명, 50명 정도 데려올 수 있는데 50명, 52명 데려오죠. 됐네. 그 시간 또 경보병으로 가겠습니다. 노병, 신병, 중보병으로 여기서 기병 만들어두고. 아 좋아, 기병 50명 만들어두면 딱 되네. 좋아. 위에서부터 병종 교관 변경도 있어.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나만의 병종이 생기나? 나다 그냥 지방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사실 딱히 일반 병사가 하는 게 없어. 기본 이제 마블이 일반 병사가 많을수록 센데 얘네는 영웅이 너무 세니까 그냥 일반 병사 베이스야. 약간 이제 타겟팅 흐트러주고 굳이 하자면 이제 장병기로 이제 뭐라는 거야? 장병기로 이제 약간 흐트러트려주는 공격, 타격 계통 그런 거나 이제 쓸모 있을 것 같고. 도움이 안 되는데? 어디 가냐? 돌아서 가는 거야? 문어크루 가는 거야? 왜 보병이 먼저 가는 거야? 아, 건보니까 되게 믿음직스럽다, 야. 온 김에 스팀이나 좀 볼까? 원래 이거 이런 식으로 한번 쉬어줘야 되거든요, 게임, 이 게임은? 이 게임 오늘 해보니까 오늘 날이 아니야. 전혀 즐겁지 않아. 이런 날은 이제 새로운 게임을 보면서 마블을 하고 다음에 이 게임을 하자. 이런 이제 마인드로다가 흥분하게 해야지. 야, 뭔데 10만원짜리를 3만원 세일하냐? 나도 계열사 할인 한번 받아볼까? 계열사 할인 괜찮을 것 같은데, 나름. 주는 것도 많을 것 같고. 근데 제 계열사 할인으로 사면 DLC 안팔거 아니야? 프리패스 따로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시즌 패스? 프리패스는 뭐냐? 아직 말을 이제 막 창조해내고 있어. 하부 아까 경보병 한다 그랬죠? 경보병. 위는 창병으로 가서 기병 가는 걸로. 아, 중보병. 어휴, 많다, 많아. 병사 칸이 남으니까 남아 돈에 아주 그냥. 운영. 지방 노병과 중보병 넣어줍니다. 와, 밸런스 좀 봐, 맵. 병사. 68명은 내가 데리고 다닐 거니까 이제 빼면 되죠, 나중에. 그래도 400명이네? 야, 많다, 많아. 이거지. 착용이잖아. 지금 착용이 덤빌 때가 아닌데? 말 색깔 알록달록한 거 보소. 아, 나 스카이림도 또 해야 되는데. 나 마블은 좀 별론데 스카이림은 항상 재밌는 거 같아. 이상해. 솔직히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마블의 스카이림 50% 100%인 것 같은데, 컨텐츠 없는 거는. 묘하게 스카이림이 더 재밌다. 자유도가 높아서 그런가? 마블 솔직히 하는 거 비슷비슷해. 자유도가 높아도 어차피 최종적으로 세계 정복을 할 거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타임이 워낙 길어서 일단은 가장 최적화된 움직임을 해야 되거든요. 야, 피 터지게 싸우는데 아주. 뭐지? 나는 게임을 구매한 기억이 없는데 게임을 내가 갖고 있다네? 왜? 갖고 있다고? DLC까지 다? 아, 나 구매한 기억이 없는데. 나 전쟁 게임 안 하는데? 뭐지? 게임을 하도 사가지고 내가 혹시 뭔지도 모르고 사버렸나? 게임 하도 샀어 진짜. 이거는 약간 이제 스팀에서 뭐좀 줘야 돼. 우수 구매자상 이런 거안줄 거야? 솔직히 나 학생 때보다 게임 더 많이 사는 거 같아.
학생 땐 진짜 나가서 CD 한장 사오면 너무 행복했었지. 게임 하면서 아 집에 가서 빨리 해야지 하고. 개인적으로 CD 게임 때도 그랬지만 풀스 2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다. 풀스 2 게임 샀을 때가 그때 그 만족감이 재밌었는데 뭐 이렇게 털리냐 얘네들? 저것 갖고 잡는데 빨리 썰어버려. 한심하구만.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2 벌써 세일해? 40% 그것도? 미친놈들 아니야? 한글화도 안 냈으면서. 한글화 없어서 안 팔리는 거지 이건 솔직히. 뭐 DLC도 두 개나 있어? 왜? 한글화가 돼야지 하지 저거는. 명성 주는 거 보세요. 아주 그냥 끝내주게 들이붙죠 아주 그냥. 야갑니다. 돈도 많고 계속 병사 티어 올렸는데 돈이 끊기질 않아. 오죠. 좀 넣어놓고 자. 공병해야겠지? 어딨어? 중보병 20명? 올. 또 보면 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란 말이야? 저 위에부터 싹 쓸고 와야겠다. 진정부터. 아, 글씨가 너무 많이 떠. 거슬려 죽겠어. 강도 공격. 아, 중립세를 왜 이렇게 많은 거냐? 아, 무슨 마을에 저런 걸 세워놔서 중국 진짜 개 허세 부리는 것 봐. 마을에 이런 게 어딨어. 와, 양심 없네, 진짜. 더골 때리는 건 마을 자체에 별거 없어. 이런 걸 달아놨는데. 왜 있는 거냐, 진짜 저거. 땅이라도 포장해 놓지. 아 뭐야 뭐야 잠깐만 스팀 보고 있는데 고새에 와서 때린단 말이야? 건방 아, 다 썰어버려. 아 재밌는 거 없나? 내 마음을 설레게 해줄 진짜 그런 거 없어? 고전 게임 하고 싶은데 고전 좀 새로운 게임 많이 했으니까 고전 게임 한탕 땡기고 싶은데 없네. 영웅전설 1, 2, 파이널 판타지 1, 2, 이 정도 시절에 진짜 고전 게임 없나? 감성을 느끼면서 아이템 파밍 하나하나 하면서 하고 싶은데, 크로노 트리거 마냥. 아, 물론 룩 변신까지 하면 너무 좋고, 직업도 있고. 크로노 트리거는 그게 좀 아쉬웠지, 재밌었는데. 딴건다 좋았는데. 진짜 다른 게임 판매 사이트 가야 되나? 고전 게임 판매하는 거 많은 거 같던데. 아, 나 근데 그거 싫은데. 스팀에서 다 구매해놓고 편한데 그게 좀 다른 사이트 언제 켜? 백그라운드에 남아있는데 어 다행히 가까이 나왔네. 예전에 유비소프트 유플레이? 뭐였죠? 게임 줘가지고 거기서 사고 게임 주는 것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받은 게 뭐였지 기억 안 나는데 그거였나? 어쌔신 크리드? 어크는 안 풀렸나? 어크랑 어크 뭐 샀는지 받은 건지 기억이 안 나네. 어크 이거 와치독스 이거 뭐야 그거 뭐지? 그 뭐였죠? 포하나, 포하나, 나 그거 포하나는 켜보지도 않았네. 그거 있는데 이러다가 그거 사겠어. 나중에 내가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병신 마냥 미래가 보였는데 큰일 났는 걸. 중장공병
이 가게 안 내려온다? 하긴 내려오기에는 너무 끔찍하지, 지금 내 병사들은. 이번 거 기병 싹다 올리고 준비를 하자. 기병이 위티어가 있어주면 좋을 텐데. 밥도 먹어야지. 큰일 날 뻔. 촉이 좋아. 오늘은 진짜 순수하게 노가다만 하는데? 능력 좀 볼까? 그럭저럭 뭐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럭저럭 저게 캐르시트 참기병보다 약하단 말이야? 진짜 약한 건데 그럼 캐르시트 참기병이 진짜 캐르시트 참기병이 네이티브에서 진짜 빠르게 업되고 정말 쓰고 버리기 최고인데 좀 약하기도 하고 걔네보다 더 약하단 말이지? 또 영주는 더럽게 강해 말도 안 되겠어. 난 덤비는 건 오바지. 아직 나한테 덤빌 그건 아니지. 하루만 더 기다리자. 음식도 필요하고. 내일 음식 젠데 있지 않을까? 아직 아닌가? 한참 남았나? 운 좋게 타이밍 쪽에 걸리면 젠데 있는데. 아, 꼴 하나. 뭐 업그레이드도 해놔야겠다. 도시 건설인지 뭔지 몰라도. 와, 숙련. 여기 써도 되겠는걸? 여기 넣자 그냥. 많아 많아. 강해 강해. 강한 놈들만 잔뜩 있어. 꿀릴 게 없구만? 그럼 사냥 한번 나갈까? 얘 기병 다 데려가서? 그래 한번 가자. 한번 갔다 박아야지. 지금 아니면 언제 하냐. 아 근데 나 영주가 필요한.. 걔네가 필요한데? 닌자가. 식량도 식량이지만 포로 처리번 없나? 와 푸짐하다 푸짐해. 아주 끝내준다 끝내줘. 가자. 슬슬 반란 각도 나왔고. 무엇보다 이제 선비를 만나도 저번에 선비한테 털리는 바람에 게임을 죽었는데 덤비라 그래. 바로 찢어버리게. 선비 나오라 그래. 흉너건 오한이건 다 나오라 그래. 이렇게 애매할 수가. 마땅히 없는데? 어떻길래? 너무 잔인하다. 끔찍. 끔찍. 아, 너무나 끔찍한 거. 그 존립이야. 병사들 끌고 와서 배치대에 띄워놓자. 요즘 유튜브 영상 너무 활발하게 올라가서 너무 올리기 힘드네요. 솔직히 이것이 유튜브만 올라가는 거면 이 정도는 어떻게든 쉽게 여유롭게 올리겠는데 네이버 TV도 올려야 돼서. 네이버 TV 올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갖다 돌리니까 더 끔찍해. 와서 다 해야 돼. 근데 네이버 TV 업로드 진짜 빨리 된다. 유튜브 재생 만들면 등록 안 되고 막 그러거든요. 방 설정하는 도중에 막 등록하면은 아뭐 만들면은 네이버 TV 그런 것도 없어. 엄청 잘 돼. 인기가 없어. 서버가 넉넉해서 그런가 봐. 서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빠르긴 빨라. 근데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인터페이스라고 해야 되나? 너무 불편하긴 한데
빠른 건 진짜 기똥차게 빠르다. 어떻게 그렇게 빠르냐? 여기 싸우는군요. 우리 애기들 다 어디 갔니? 노예 6명이랑 보병 1명이 다야? 웃겨. 야, 이 계열사 놈들을 세일하면서 약간 이제 진짜 안 팔리고 재미없을 것 같은 게임 하나씩 껴놓는 것 봐라. 정말 갖기 싫게. 줘도 안 가질 만한 게임 말이야. 뭐야, 누가 때렸어, 나. 잡아서 죽여! 누가 나 때림. 아, 서서가 보병인가, 지금? 노예인가? 노예겠지? 아, 속 쓰려. 아, 좀 쉬엄쉬엄 하겠습니다. 너무 속 쓰리네요. 아. 야, 스카이림이 판매 랭킹에 있다고, 상위 랭킹에? 세일을 안 하는데? 왜? 이해가 안 되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어디 갔냐, 얘네다. 어디까지 가서 싸우는 거냐? 아, 이게 있구나. 수 많네. 우리 애들 색깔이 연해서 몰랐는데. 상도도 훨씬 많네. 2배 가까이 되는데, 포함하면은. 여기서 신나게 싸우고 있었구만? 제 채널에다 좋아요 좀 찍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담이지만 의자가, 사장님 의자가 망가져 식탁 의자에 앉아있거든요. 허리가 너무 아프네요. 가버렸어, 내 소중한 의자가. 작은 음원이 갑자기 나와버렸어. 광고가 나오면서. 아, 깜짝 놀랐네. 예이. 아, 아직도 남았어? 아, 빨리 해라. 자동 돌리면 내가 죽으니까 할 수가 없네. 명성 나름 꿀인데, 일주일 주는 거. 근데 질리는 없으니까 내가. 나름 꿀이잖아. 얘들아, 우리 애들은 가면 안 된다. 또 우리 애기들 놔대는 것 봐. 야, 노예만 가. 노예 가서 쓸어버려. 노예 말고 나오긴 했냐, 내 거? 기병, 궁병, 보병 나왔네. 보병은 아마 우리 그건가, 의사들? 의료진들? 아, 쓸어버려! 우리 애기들의 성능을 봅시다. 아, 누가 말 대가리 대노래. 꺼져. 아, 말 치워! 나름 명당인데. 쟤들만 있다면은 세계 정복도. 야, 아, 얼마나 그도 예뻐. 그걸 또 와가지고 말로 드립이네, 이 새끼들 이거. 나왜 이렇게 채팅창이 활성화가 안 되지? 스타크래프트나 한번 할까? 뭐할거 있나? 사실 저번 휴일 때 다크소울 좀 했거든요. 재미없더라. 너무해서. 이제 다크소울의 목표가 너무 한정돼서 너무 재미없어. 무기 이것저것 써보고 이런 재미로 좀 했는데, 거기 플러스 이제 노댓을 해야 되니까 귀찮아. 죽으면 너무 하고 싶지가 않아. 아, 막타 좋구요.
한번 죽으면 힘이 쭉 빠져. 아. 가자. 400씩 쓰면 충분한 것 같다. 굳이 더안 해도 400 많아? 나 포함하면 500인데 엔간에서 막겠지. 양심머리가 있으면 양심머리가 있으면 막아야지. 나 무기나 좀 사야겠어. 쇠뇌를 파는 걸 사야지. 나름 핫하단 말이야 이것도. 볼트 좀 좋은 거 없나? 데미지가 왜 이렇게 후달리는 거 같지? 데미지 센데 63인데 돌파까지 생각을 하면은 더 센데. 속 쓰려. 강로시. 아 이게 뭐니? 이것보다 센게 없네 마땅히. 또 마머를 입을 것도 아니고 얘네 거를 살게 없어. 코스튬이 있다는 것 자체는 좋다. 코스튬의 성능도 성능이지만 가장 좋은 게 아이템 살라고 녹아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가서 사기만 하면 되니까 상점이 있다면은 너무 좋네. 아이템 좋은 거 나올 때까지 막 돌리고 이거 미칠 것 같아 진짜. 와우. 냄지르름. 건물에 지을까? 노예팔이 좀 해봐. 국왕군이 아닌 이상은 내가 이기는 다. 건설하러 가자. 뭐 좋은 거 없나? 나 건설 뭐 재밌는 거 없어. 저렇게까지 건물 다 해놓고서. 이건 뭐야? 이런 게 있어? 아, 나좀 설명 좀 나오면 좋겠는데. 눌러보면 알겠지 뭐. 아, 이거 그냥 건설해버리면 어떡하냐? 아, 씨발. 황당하네, 진짜. 얼마나 걸리는 건데. 아, 20시간 필요해? 금방 만드네. 너도 이거 만들어, 그러면은. 20시간이면 금방 만드네요. 다른 것도 오래 걸지도 모르니까. 하루면 만들어, 그냥? 야, 엄청 빠르다. 기대도 안 했는데. 그러려니 했는데. 끝내주는 걸. 징집이나 할까? 기병 109명. 달달. 야, 뭐 이렇게 포를 잘 잡아왔냐? 비싼 애들로. 황송하게. 얘네 여기서 성장하면은 나 비싼 거 그냥 팔아먹을 수 있는 건가? 야. 바로 파네. 건설 좀 비싸다. 나돈 필요한데. 여기서부터 쭉 돌죠. 이때 잡히지만 않으면야 뭐. 설마 하북이 내 주력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 젠더 도시 같은 거 어떡하지?
강도, 강도! 가라! 어디 보자. 뭐 하나 잡아볼까? 그럼 뭐. 나 어제 갑자기. 아니다. 야, 영웅 죽었어? 아, 저런 거한테 죽냐? 영웅인데? 찐따잖아. 영웅이야, 찐따지, 그냥. 시설 완료됐대. 대박. 한 바퀴 돌고. 돌고, 일단 돌고. 아, 뭔 놈의. 그렇지. 쭉쭉 돌자. 아이씨, 빨리 좀 가봐. 아까 그 뭐 치안유지 지었죠? 이거 하면은 혹시 도적을 안 만나나? 도적 안 만나면 대박이지. 도적 만나는 건 솔직히 극혐인데. 그렇게 극혐스러울 수가 없어. 뭐가 됐는진 좀 알려주면 안 되나? 뭐 아무것도 안 써있냐? 잠깐만. 아. 뭐야,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는데? 아, 누르면 어떻게 되는데? 뭔데? 돈 나가냐? 80시간 동안 갇힌 거야, 나? 아니지. 737원. 객전 나왔어, 옆에서. 대박. 올리지 마. 객장 갔다 와. 무기는 다 구매를 했기 때문에. 코스튬이랑, 뭐, 저기 위아래 한번 사면 되죠? 위아래 사겠습니다. 여자 거 하나 사면 되네? 아, 근데 위아래 사면 여자 게 안 사실 것 같은데? 내가 무기나 보자. 아니면은 코스튬을 한 번을 포기하고. 아, 금액이 너무 안 모였다. 내가 너무 열심히 징집을 했어. 벌써 객잔이 그것도 바로 옆에 나올 줄 상상도 못했네. 너무 열심히 살았어. 나름 포로도 많이 팔고 그랬는데 말이야. 너무 비싸다. 저거 두 개랑 양손 검 없냐? 솔직히 갖고 와봐. 190이라고? 너무 느리다 근데. 아니네? 아, 데미지 이거 문제구나. 야, 순수 양성검은 없네. 리치는 너무 길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괜찮네. 115에 110이면은 방어 부수기가 없네. 근데 솔직히 이거 하관 대부만 한 게 없다. 힘 제한이 붙어서 그런지 더 세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너무 좋아. 와, 이건 간지다. 찌르기가 있네. 괜찮네 찌르기. 150. 오랜만에 보니까 뭔가 세 보이는데 검 없니? 바탕한 게 없네. 방패 방어 부수고 플러스로 방패 부수기만 있어. 도유가 있으니까 괜찮을라나? 도유가 역할을 해줄라나? 아, 도군 그렇게까지 아낄 필요 없고 다음 극장도 있으니까 이게 낫겠지? 홍명 한번 해보자. 궁금하다. 마균 추나 얘도 팔복검 있네. 얘도 있고. 와, 다 있네? 아, 내 무기가 문제구나. 야, 장비 안 되네. 여러분, 넣어놓자. 관저. 내 상자에다가 도끼 넣어놓죠. 한번 써보고 싶었어.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유지가 되겠지, 병사가? 왕이가 지금 신발이 없구나. 불쌍한 녀석. 아, 관색이 장비가 지금. 아, 좋은 거네. 아, 관색이 머리가 커가지고 좋은 거 입어는 티가 안 나는 거구나. 와, 왕대가리 새끼. 관색이 뭐 구척까지 필 필요 없겠다. 추나야, 이 불쌍한 요인 다시 가도 뭐 안 팔았지? 한번 좀 썰어보고 싶은데 뭐 중립 없나? 산적이라도 좀 패자. 아, 디자인 너무 모질다. 야, 이거 빠른 거 맞아? 115라는데 이게 115야? 도끼가 너무 멋있는데? 근데 썸네일이 안 나. 도끼 너무 커서. 그럼 생각하면은 뭐 약간 짧으니까 그만큼의 그 이제 버벅이 있는 것도 없고 공성 같은 거 생각하면 이게 나을 수도 있겠다. 아, 물론 공성에서 옆에서 껴서 때리는 게 있긴 하지만 무기 두 개를 들고 수업해가면서 싸울걸. 아까보다 거의 6위 올라갔는데. 6위면은 꽤 높은데 나름. 나름 높은데 6위면은 체감은 전혀 안 되네. 그 거대한 걸 빨리 휘둘러서 그 차인가? 전혀 빠른 느낌이 안 들어. 디자인상 원래 빠른 디자인이라. 데미지도 훨씬 낮은데 속도 빼고 이득 볼 게 없는데 방어 부수기도 없고.
써봐야겠는데? 징집이나 하자. 야, 아직도라고? 밑에서부터 해야겠네. 아직도라고? 아, 오래 걸려, 오래 걸려. 너 20명에서 덤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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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노예만 가. 요 정도는 노예선에서. 아, 착용이가 있네? 아니구나. 뭐야, 쟤는? 볼까? 어, 야, 잠깐만. 너무 짧아. 아니, 너무 짧아. 야, 너무 짧아. 이거 너무 짧아. 막아 못할 것 같은데? 도끼가 짱인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많이 짧긴 하네. 팔굽혀펌보다 센것 같지도 않고. 그럼 다시 바꾸자. 하나. 그렇지. 유격봉 잘 싸운다. 500원 좋아. 동무에서 왔지. 신도 가서. 어우, 헷갈려. 강공병 33명. 공병. 오로지 공병이지. 캬, 많다, 많아. 협력 별로 필요도 없겠는데. 꼴을 보니까. 아우씨. 전쟁이나 빨리 알아, 좀. 내가 원하는 곳이랑 싸워줘야지 내가 이제 저 반란 일으키는데. 뭐야? 취소됐어? 취소를 하던 말던 마음대로 해라. 아, 너무 푸짐하다. 미쳤네, 미쳤어. 아주 그냥, 아주 미쳤어 그냥. 2일만 더 있으면은 예쁘게 나오겠다. 전쟁 안 나냐? 설마 나라 2개가 막 와서 막 쳐내고 그러지 않겠지? 빨리 내 나라를 갖고 싶은데. 오! 많아, 많아. 210이야, 210. 여기도 있고. 장제는 어디서 주워왔냐? 내가 갖고 있겠네. 언제, 어디서 주워온 거야? 누가 와서 갖다 넣고 간 거겠지? 뭐, 장제가 와서 잡혀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멍청이도 아니고.
포로 팝니다. 아, 이대로 살아도 되겠어? 너무 안정적이야. 썸네일 한번 찍어야 되는데. 그 정도 던지기로는. 아, 야, 그게 안 닿아? 아, 야. 타이밍 더럽게 못 맞췄다 진짜. 인정. 아싸, 4,000원 생겼다. 공돈. 사실 이거 다 해버리면은 객잔 다 사버리면은 이제 없는데 살 거. 그냥 살 거 없는데 나 이제. 뭐 하냐 나 그럼? 어, 잠깐만. 동민아. 수도야? 마을 이름이 수도야. 허전 약탈됐어? 어, 어쩌라고. 이 운명이야. 허전은 내놓은 자식이야. 없어. 내 마음속에 이미 없어. 이거 찍자. 예스. 아하. 아, 이렇게 짧은데도 못 때리는 클라스 진짜 극혐. 그냥 도끼 들자. 도끼 들고 간제비 하는 게 낫겠다. 중보검인가 그거 한번 써보고 싶긴 하다. 190이라니까 궁금하다. 나중에 한번 사야겠어. 객장 보이면은 무기 콜렉터에서 무기 하나씩 사야겠어. 너무 궁금해. 아, 여기서 징집해버렸네. 아, 하기 시작한 거 하자. 까짓 거 뭐 별거 있겠어? 아래 싹 돌고 오자. 20명 나오게 설마. 와우. 와우, 잘 나왔잖아. 넣어도. 아, 나 건설 안 했다, 생각해보니까. 정신 나가 있었네. 수도에서 했으니까 평화협정 맺었어요. 누구랑 누가? 나랑 관계 없구만. 야, 근데 되게 약탈 안 당한다. 투쟁학과 이직거리 하고 있는데. 얌전하네 아주 그냥 다. 얌전해. 길드. 길드 1,000원 들어가네? 사방격전 옮겼다. 길드 1,000원이니까 길드 하자. 개웃기네. 잠깐만. 직접 하기 전에 좀 노예 좀 팔아줘. 노예 팔면은 떡상할 것 같은데. 이 비싼 애들을 지금 처분을 못하고 있거늘. 연합아. 2만원밖에 없는데 나 지금 불안한데. 아, 왜 이렇게 없냐? 개로 가자. 오랜만에 개로.
올리지도 못해 이러면 금강산 은강산 사줘야겠지? 무기로 마침 무기 갖고 싶어 잘 됐어 잘 나왔어 남편 안 되고 신도 안 되고 객장 어디 갔냐? 오 객장 사라졌네? 아 닌자 때문에 객장 못 먹었잖아 닌자 놈들 겁이 뭐야 아이새좀 위험한데? 얘좀 많이 위험한데? 이길 수 있냐? 나 너무 농민이 많아. 업글 안한 상태라서. 이리 와봐. 달려! 시동 걸어, 시동 걸어, 시동 걸어. 빨리 가. 거기다가 도끼가 아니라 검이라서 더 후달리는데? 기병은 리치인데. 얘는 탱킹도 잘 되고. 수가 많아서 버티겠지? 우리 도시 앞이기도 하고, 바로. 아, 우리 애구나. 아, 왜 이렇게 검이 짧은 것 같지? 115 맞아? 115면 꽤 긴데? 110인가? 110이면 나름 긴데, 나름. 한성군보다 더 짧은 것 같은 느낌상. 근데 왜 이렇게 잘 싸우냐, 우리 애들. 뭐지? 변비 우위잖아. 좀 가자. 그래. 대각. 됐다. 그냥 이번 파스는 거르자. 손해 볼 것도 아니고. 이걸 그냥 와서 싸운다고?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바로 나한테 비빌 정도가 돼? 나 노예들도 있는데. 이 응급 처치 때문에 노예들 회복이 빠르거든요. 이렇게 싸우면 노예들이 한탕 더 뛰죠. 당근 뭐 적은 노예 같은 거 없고요. 아 싸워. 근데 우리 애들이 좀 후달리긴 한다 이제 슬슬 벽이 된 애들이 좀 많이 빠지긴 했네 기병을 빼서 그런지 내가 한 번에 죽네? 교환 좀 해봐 와 뭐야 왜 교환 우월해 뭐야 아닌가? 관세가 화나마 이 정도란 말이야? 이거 못 도망갈 텐데? 업으로 가겠는데? 와 이걸 엮어서 남겨먹네 저 새끼 와 이거 하루 쉬자 하루 쉬어 아 이틀 쉬어서 시설 완공 아 근데 시설 먼저 해야겠다 그냥 뭐 다시 아이템이야 어떻게든 되는데 뭐야 대박 수술업 공성업 제일 중요한 거 올라갔죠 중장 공병 이번에 강공병 해서 빠르게 도망가서 저쪽에서 엮어서 오자 길드 마스터 이렇게 만날 수 있네 아 이게 이래서 길드 건설이구나 와 필요 없는데 가자 어 객전 있네 잠깐만 객전 왜 다시 나왔어 아 이거 잠깐 객전 진짜 걸을까 그냥 걸으자 하루 더 기다려 위아래만큼은 사야 되는데 아이템 바꿔야죠. 검에서 도끼로. 검 버리자. 검 쓸모가 없네.
내 생각에 쓸 기회가 올 것 같지 않다. 버리고 포로만 처분하면 어떻게 하나 더 뽑을 텐데. 주고 하북 숙련기병 개같은거 진짜 보자마자 찢는다 나오면은. 핵잔 또 없네. 이 뭐 핵잔 뭐 비밀의 방이냐 뭐냐. 하북이랑 형형이 화평. 어 특이하죠. 아 왜 이렇게 없어? 너무 짜증나.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닌자? 장사할 생각 없는 거야? 여기 있다. 야, 5,000원 바로 땡겨버리네. 와, 7,000원을 땡겨버렸네 한 번에. 아니지, 2,000원에 시작했으니까 아예 그냥 5,900이니까 7,000원 맞네? 아, 7,000원 바로 땡겨버렸네? 객잔 어디 갔어? 나와. 싸게 나와. 며칠 안 됐어, 객잔 나와. 근처에서 나오겠지, 뭐 또. 대륙 건너갔을라나, 객잔? 사실 뭐 객장 가도 딱히 이제 코스튬 못 사니까 의미가 없긴 하네. 36,000원 있어야겠다. 아 좀 아껴야겠다. 슬로 지었겠다. 주부대 뭐야? 나의 부활을 조련하고 싶네. 와 이딴 것도 있냐? 아 시간 지나면 먹는 이벤트구나. 와 개신박하네. 왕도 업했어 이걸로. 정말 개신박하네. 방패소 15. 우리도 주부 오 그렇구만. 건양 5개 받았어. 이거 다시 가능? 아 좀 제한이 있네. 됐다. 그러면은 어 되게 재밌다. 이런 게 있었구나. 형형이랑 나랑 알바 아니죠? 거기다 이거까지 회복했으면 나랑 진짜 상관없지. 어 시설 건설. 나 아 나 너무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뭐부터 할까? 일단 외곽 경비대. 아 막루 먼저 해버렸다. 아 실수. 됐어 다 할 거야. 어 재밌네 갑자기 확. 37시간이야 금방 하지. 막루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다 할 거니까. 주점이었나? 아니죠 건설이었죠. 건설로 주부대. 주부 아 이거 통합이구나. 아, 지어도 의미가 없네 그러면. 여러 대 막루가 있으니까 뭐. 저 티어 올리는 거 빨리 쓰고 싶다. 아 기대된다. 기병 먼저 해야겠지 그러면은. 아니 저거를 하면 그냥 기본으로 병사가 나오나? 얘네 넣어놔. 빨리 하북 한번 한 바퀴 더 돌고 오죠. 한 바퀴 돌고 오면 딱 될 것 같아 생각에는. 돌고 와서 싹 절로 가서 위에부터 챙겨버리면은 이쁘게 싹 전정 나오지 않을까?
대학선. 깜짝이야, 나 때린 줄 알았네. 갑자기 멈춰버려서 나 잡힌 줄 알았잖아. 뭐야? 기분 오묘하게. 상위 병종 얻으면은 겁낼 거 없을 것 같은데. 남용도 대장 나왔네. 아 이거 진짜 좀 힘든데 나. 빨라 그리고. 아 40명 기병 있는데 나 그래도 이번에 그래도 되겠지 뭐. 뭐 해봐. 아, 두 번째인데 한번 싸우고 빼면은 가자. 싸우고 빼긴 뭘 빼. 죽여 그냥 가서 쓸어. 우리 70명이었나? 100명이겠지? 나도 가서 좀 돕자. 이제 도끼기 때문에 아까보다 낫죠? 검도 팔아버려야지. 아 왜 이렇게 안 죽어 쟤? 뭐야? 아 뭐야 왜 몸으로 막어? 아이 개 반칙입니다. 여기 데미지 낮은 것 같지?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 어, 경험이 좋구만. 기병 우리도 많어. 어, 야, 이거, 나 상위 티어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정도면은 너무 기대는데, 미래가? 그냥 무쌍의 세계가 열리는 건가, 이제? 아, 참, 이거. 안악한 것들 이거 안 되겠구만. 빼자 이제. 충분히 잡았다. 39명인데 설마 덤비겠어? 그치. 양심머리가 있어야지. 그렇게 비터지게 싸웠건을. 병사 상한 안 늘어나나? 카리스마로 많이 기본이 높긴 해도 원하는데 나는. 올라가서 얘네만 처리하면 되겠다. 망루 건설되고 돈 좀 벌러 가야겠다. 병사를 바꿔서 돈이 좀 후달리네. 어? 이미 지어졌어? 나 외곽 경비대 한번 해볼래. 5,000원이야 이것도? 아 너무 비싸게 잡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좀 심한데? 저기다도 경비대래 경비대. 이거 부하 나와서 그 근처에 싸워주는 그건가 보다. 이런 거 많았기 때문에. 저 경비대 16시간이면 돼. 인벤토리 얼마야? 5,000원? 야 군량 이거구나. 건량. 와 좋네. 홍명 저거 팔아야겠다. 느낌이 이렇게 세야지. 좋은 건가 이거? 가볍긴 더럽게 가볍네? 아니야. 아, 팔어. 모르게 솔직히. 이번 거 올리고 돈 벌러 가야겠다. 주 정산 되면 좋겠는데. 이거 올리고 기병으로 채워서 사냥에 나서죠. 항공병 8명. 어 별로 없네? 자리가? 하루 더 하루 더 기다려야겠다. 야 얘네 왜 이렇게 많아. 밥은 뭐 건량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푸짐하게 종류별로. 하루 더! 완공 됐어. 하루 더 해서 병사 넣어놓고 완공. 나 주급 안 주면 사실 의미 없죠? 사냥에 착용일 잡아야겠는데 착용기 있나? 형형 잡아도 될 것 같긴 하고 이렇게 모으면 좀 걸릴 것 같긴 하다. 만 7,000원! 어 이거 할만하다. 일단은 부대 먼저.
와, 저런 게 있구나. 고용해서 넣는 게 있네. 야, 저 한번 해야겠는데. 어차피 이거 사냥 나갈 거니까 저거 하고 나가자. 고용하자 한번. 궁금하다, 어떻게 되나. 늘었나요? 는 거야, 안는 거야, 뭐야? 아, 얘네가 외곽 경비대야? 장난하냐? 뭐야 저게? 5,000원짜리라고 저게? 야 너무, 야 거의 뭐 유기농 음식급인데, 좀 심했네 저거 좀. 얘 뭐야 저게? 적적하니까 기병 더 만들자. 이렇게 된 거. 20명만 더 땡기자. 좋댔다. 착각하고 있었어. 전쟁 그거였지? 나 기병 다 날렸어. 좋댔다. 아, 나 까먹고 있어. 이제 옛날에 전쟁하고 있었지, 나. 아, 잊고 있었어, 나 그냥.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 자체를. 야, 이거. 타격 큰데? 엄청 큰데? 제대로 날려먹었는데? 와, 이거 너무 큰데, 타격? 아, 잊고 있었어, 나 쟤네 전쟁 중인 거. 뭐가 왜 저렇게 알짱거리고 있나 싶었는데, 순간적으로 우리 편인 줄 알았어, 솔직히. 쟤는 왜 저기 나와 있지? 마실 나왔나? 아니었구요. 아예 다른 나라 병사를 징집해서 묶어놔도 되겠다. 상위병장 나올 테니까. 아, 돈 얼마야, 지금? 7,000원이야? 야, 돈 벌어 나왔다가 병사 다 날렸네? 사실 뭐 병사 징집이야? 뭐 금방 하기 때문에? 이각이랑은 합병을 맺었으니까 전혀 위험하지 않죠? 야, 이거 이렇게 썰려버렸네. 나 저건 예상 못했는데. 저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핫하잖아. 다음 거는 싸우기엔 너무 무리수가 있어. 그냥 싸운 다음에 떠나서도 될거 같긴 했네. 1,300이 많긴 해도. 야, 너무 사렸나? 야, 근데 도망갈 만큼이 나온다. 1,300이 상대인데도. 신기하다. 야, 이거 하북 왜 저렇게 힘이 넘치지? 불안하게? 하북 왜 저렇게 병사 많냐 갑자기? 이게 넘어오네 얘네 형형애들. 형형애들 불러오지 마. 경보병을 왜 데려왔어 이씨. 신병, 창병 기병이죠? 토욕장구는 뭐야 또, 이왜 저렇게 보고 자꾸 생겨? 권력이 왜 자꾸 생겨? 아, 깜짝 놀랐네 방금. 게임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이제 드래곤볼 찾을 뻔했네. 아, 식겁했어. 정신 차려야 돼,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자신과의 싸움이야. 아, 저 구경하는 맛에 너무 지금 맛들려가지고 지금 맛이 갔어. 정신 차려야 돼. 기병 빨리 짜야 된다. 아, 속쓰려.
빨리. 모병해. 11명. 좋아요. 사실 어디 병사를 모병해도 여기까지 와버리면 이득이지. 창병 함으로 쭉 밀자. 징집. 돈이 없어. 돈이 없어. 큰일 났어. 창병, 경기병. 드디어 경기병으로 넘어왔죠. 이거 중립잡으러 갔다가 너무 시계 맞았는데? 형형을 잡아야겠어. 그냥 형형이 너무 힘이 넘친다. 이거 잘못해서 훅 가겠어. 이번 온 시설을 건설 못하고. 아나 병사 상의만 이제 에피타이저 남겨놨는데 바로 다 날려먹게 생겼네요. 저기서 뭐 하고 그럴 것도 없겠는데, 이 정도면은? 너무 쉽게 시달렸는데? 야, 기병 그냥 다 싸먹혔네. 가서 좀 징집하고 오자. 30명 더. 와, 20명 더 받으러 갔다가 그냥 바로 다 썰렸잖아. 근데 위병사가 없어서 이거 좀 곤란한데? 하북이랑 전쟁 나면은 힘을 못 쓰겠는데, 내가? 아직 여기는 쿨타임 안 찼네? 그러면은, 절로 가자. 병수 너무 많다. 너무 심하게 많다, 얘네. 하북, 신병, 숙련기병, 경기병, 숙련기병. 설마 쳐들어오진 않겠지, 500인데. 티어도 높고, 아마 보통보다 높지 않을까? 특수병종은 없어도. 10명. 10명이란다, 1명. 이렇게 안 받쳐줘. 5명, 6, 4명, 6명. 합쳐서. 강도. 아, 뭐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씨. 나무꾼이 되자. 한 명의 나무꾼이 돼서 썰어내야 된다. 아, 왜 이렇게 엉키냐? 자, 잡음. 잡음. 좋아. 정도 되겠지 뭐. 160이네. 통과만 하면 된다. 돈될 만한 녀석 하나 물어야 되는데, 슬슬. 바깥 팔려면은 시간도 시간이지만 오늘 밤 지나고 나오냐? 금액? 나왔다. 신병, 숙련기병, 창병. 아, 돈이 없어? 와, 이거 심각한데? 형형이라도 잡아야 돼. 누구 없냐? 야, 딱 뭉쳐서 한 따까리 하자. 뭉쳐서 한 따까리 하면은 돈이 안 들어오지. 얘네 뭉치는 동안 외부 세력을 싸먹어야 되는데. 정산도 안 돼,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라 너무. 산적 물어. 야, 5,000원은커녕 진짜 다 날려먹는다, 이거. 아, 다음 티어 병사 보는 각인데. 기병 먼저 봐야겠죠. 일단 내가 싸워야 되니까. 기병은 뭐 구매하는 걸까? 되게 웃긴다 근데 저거. 5,000원짜리 병사들 가서 구성이 너무 웃긴다. 향용이라니, 향용신병이라니, 개 같은 거. 너무 끔찍한 걸. 오히려 적 배만 불려주겠어. 고기를 뿌렸어, 필드에.
다 잡았나? 아니 쓸어 담는구나 쓸어 담어. 당연히 아무도 안 죽어야지 이거 이 정도인데 뭐 설마 양심머리가 있어야지. 저 특수병종이 있는데 영주가 특수병종을 거의 안 썼단 말이지. 내가 이제 특수병종 쓰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세지겠는데. 와 산적 나왔네? 이거라도 가져가자. 돈 너무 없다 지금. 5천원 나왔다. 아, 씨 가지 말고요. 깔끔하다 병사들. 구성 알찬 거 봐라. 기병 숫자가 아주 끝내주는구만. 한 번만 더 물고 싶은데 어떻게든 받아. 데려와 주점. 협객 있네. 머니 머니 머니. 착용이 물렸어. 야 착용. 나를 기다렸구나. 내 배때기에 들어오는 걸 기다렸구만. 형형 물어 형형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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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물어 빨리 물어 빨리 물어. 아, 우리 애들 합류한 거구나. 잘 됐네. 다굴 치는 클라스 보소. 일기투 하자. 거절. 싸게 모여라. 딱 보니까 부딪힐 각이구만, 한 번에. 우리 애들 딱 기다려봐. 우리 애들이 갈그 언전 아니다, 야. 가라, 노예들. 노예들만 가면 되겠다. 노예들만으로도 이미 한 분의 몫을 하겠지, 쟤네들의 활약만으로도. 나머지는 날 지키면 되니까. 추나 앞에서 나드는 거 보소. 독백이 새로 샀다 이거지. 특수병종 기대되는 걸. 빨리 올리고 싶은 걸. 갑자기 재밌어졌잖아. 아, 없을 줄 알았어, 저런 거. 안될줄 알았어. 존재는 일단은 많이 포를 얻었으니까 알고 있었는데. 약간 이제 영주들만의 이벤트인 줄 알았어. 왜냐면 그들만의 리그. 영주군이 너무 약했으니까. 중류에 비해서. 그래서 난 그들만의 리그겠구나 싶었는데. 아니네? 꿀좀 빨겠어? 어떻게 얻게 될까? 구조가 좀 궁금하네. 아직도 못 잡았냐? 야, 회남이 잘 싸우는 거 보소. 풀어주겠네. 위에들 나왔다. 올 강궁병. 가자. 뭔가 리그 열렸는데 저기도. 됐어 나갈 거야. 몰라. 돌아갑니다. 아이고 좋아요. 아주 보병은 데려가자.
와, 돈 걸량 다 먹었네, 이것들을. 곳에다 입에 밀어넣었단 말이야? 시설 건설 돈이 없다. 엄청 비싼 시설도 있는 건가, 혹시? 내가 활성화 안될 정도로 5만원짜리 막 있고 그런가? 그럼 재밌을 것 같은데 없겠지? 닌자 어딨어? 닌자 왜 이렇게 안 들리냐, 이런 데는? 더러운 놈들. 이거는 오한이라도 잡아야겠는데. 닌자 왜 이렇게 없냐? 순미 가자, 순미. 너도는 아니군요. 하나 남았네. 이 정도 되겠다. 아, 진짜 노예 좀 팔게 해줘. 쓰레기 게임이야. 북해 가서 팔자. 아,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돌아갈 수 있다. 산적밖에 없지만 일단은 사가세요. 혹시 나름 돈이 된단 말이지? 4,000원. 좋아. 티어만 올려두면야 뭐 이제 다 잡아서 돈으로 바꾸면 되는데. 야, 일단은 일반 최상위 병종이 40명가량. 산원 흑산적이야? 좀센놈 없나? 이번 밖에서 시계 친다. 그냥 다 쳐서 부순다. 그렇게 괴롭히더니 바로 조조한테 밀렸네. 얘네들은 수장이 누구야, 형양은? 궁금한데? 형양은 누구냐? 형양은 유표. 아, 저런 애가 있군요. 나 몰랐습니다. 뭐야 얘? 뭐야, 왜 덤빈 거야? 뭐지? 부하 있어서 덤빈 건가? 아, 같은 편 있어서? 아, 이제 일기토 하자 그러네? 금방지게 일기토 신청을 하자 이거지. 깃발 어딨어? 저기 있구나. 아, 말이 많아가지고 깃발이 안 보이네. 나 들어와. 어떤 언놈이야? 저놈이야? 딱대. 딱대. 어디서 말 타고 기어 들어가. 여 잠깐만. 우리 대화로 해결할까? 너는 원거리 없냐? 미개한 녀석아? 응? 미치겠는데? 잠깐, 왜 이렇게 빨라? 어디서, 이씨, 죽을 뻔했네. 가! 쓸어버려. 40명짜리한테 질 뻔했네. 아, 시커멓네, 진짜. 다창 찌르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횡백해가지고 개 놀랐네, 진짜. 빨리 쓸자. 고작 40명 살려둘 필요가 없다. 쓸어라. 이 정도 기병인데 뭐.
하나를 못 잡냐? 아, 잡았지? 그렇지. 못 잡기만 해봐, 아주 그냥, 씨. 4명. 40명 잡는데 4명이 또 남겼냐, 나. 웃기는 놈들이네, 이거. 야, 쓸어버려. 도망 안 가는 게 신기하다. 그렇지. 그렇지. 어우, 야, 달달하죠? 약간 후달리는데? 약간 센데 적들? 나 아까 피 터지게 싸워서 너무 약해져 있어. 어디 가냐? 설마 얘가 시간 벌기고 내 도시 먹으러 간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가라. 찢어라. 거절했네. 살짝 쫄렸었는데. 그냥 찢을 수 있겠지? 이 정도면은? 어차피 상위 병종 업그레이드 하면은 상위 병종 옮길 거니까. 필요도 없고. 상위 병종이 수비에 껴있으면은 잘 풀리려나, 게임이? 상위 병종 스펙도 궁금하다. 데리고 있는 애들 좀 확인해봐야겠다. 어쭈? 나름 칠줄 아는데 하나 죽었잖아. 둘 죽었네. 교환비가 나름 회수가 되네요. 부딪힌 이후의 전투는 살짝 밀리는 감이 있고요. 살짝 좀 많이 밀린다. 그렇지. 동료가 합류하면 다르지. 역시 특수병종 있는 놈들은 달라. 아우, 말 치워, 이씨. 그슬려. 해남이 33? 야, 저게 무슨 레벨이야? 7명이나 죽었어? 말도 안 돼. 조금 남겠다, 조금 남겠어. 안 좋은데? 나왔다네. 90, 100, 됐네, 100이네. 깔끔하네. 깔끔하게, 깔끔하게 가야지. 좋아, 기병 좋아. 특수병종쯤이면 이제 스와디아 기사급 스펙은 나와야겠지? 어우, 야. 어우, 야. 무시무시한걸? 오우, 야, 제법 달달하잖아. 돌아가자. 약간 소비된 만큼은 했네. 훌륭해. 바로 닌자. 야, 해나미가 51을 먹는구나. 자식. 그래도 얘 정도면 인정할 수 있어. 많다, 많다. 132명이야, 기병. 필드전 한번 떠도 되겠어.
우리 쪽은 하나도 물린 거 없죠? 이제 슬슬 해야겠는데. 이번 거 들어오면은 합의 호강 저것만 잡자. 합의 호강은 잡을만하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합의 호강은 제발. 그렇지. 500명 됐어. 아 내 건데. 아 여기다 숟가락을 얹네 이 새끼들. 이거 독한 새끼들. 아 여기다 숟가락을 얹네. 반찬 한 술 딱 떴더니 지금 콩 하나 깠는데 검 콩자반인데 지금 여기다가 숟가락을 얹어? 하, 독한 새끼들 저거. 아 빨리 잡어. 난 수영하면서 놀 거야. 몰라. 물 그래픽 극혐. 빨리 좀 잡아라 얘들아. 그걸 못 잡니? 몇 명이나 된다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보는 건 보기에는 한 네다섯 명 있는 것 같은데. 잡아라. 좋구요. 좋구요. 촉이 왜 이렇게 많냐? 됐어. 이런 애들 데려가지 마. 취소 데려가. 있으면 좋지 뭐. 야 너 오사야? 그러면 세겠는데 더? 너는 오 뭐야? 야 그러면은 더 세겠네. 어 아니야 센 수준은 아닌가? 그냥 딱 이제 그냥 네이티브 최종 최고 티어 정도인가? 그래도 방어력이 더 높겠지. 하겠지. 오 애들이 왜 잡혀있는 거니? 뭔 죄를 지었다고? 아, 일단 짓자 그만하고 기병 먼저 짓죠. 어, 기병 짓고요. 보병이 기병보다 약간 더 센 게 마음에 들어. 보병 좋아하기 때문에. 다행이다. 되겠는데? 1600원이 있겠지. 가능? 가능, 쌉 가능. 오, 잠깐만. 이거 그냥 두 개로 투자할 게 아니라 하나에다가 투자하면 되는 건가? 7시간 뒤에 해보자, 한번. 내가 두 개씩 했는데 건설 완료 되는 거야, 그러면? 완공됐대. 아니네. 양쪽에 다 해야 되네. 뭐야? 왜 이거 누를 때 띄워주는 거야, 그러면은? 기분 나쁘게.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아니, 잠깐, 어떻게, 뭐, 어떻게 쓰는 건데? 아, 군영으로 들어가면 되나? 아, 여기 있다. 촉수기병 훈련소. 아, 여기 있다. 새덩이가 필요하다고? 아, 이게 필요해? 와, 신박하다. 아, 이래서 새덩이를 안 사는 거구나. 안 팔리는 거구나. 이게 나 무역으로 처음 하려고 그랬는데 새덩이 무역이 안 됐거든요. 가격이 다 평균화가 돼 있어서. 나 그래서 왜 이러냐, 혹시 무역 막아놨냐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병사가 많이 주나 얘기했었는데, 저 새덩이가 역할이 있네. 신박하네 이거. 10,000원이라 그랬나? 10마리에? 아 안 써. 존나 비싸. 장난하나 봐. 10명에 10,000원이야? 새덩이만 받아도 귀찮을 판에.
지금 연동돼서 필요가 없잖아. 아, 나 식량이 없네. 싸게 좀 한번 땡겨줄래? 고맙다. 올리브 고맙다. 깜짝이야, 뭐야. 촌민들! 크, 촌민놈들 이거 도와줘야겠구만. 일기토가 있어? 당근 거절했겠지. 가서 싸우라. 난좀 대기해야겠어. 방종할 때가 된것 같은데 힘이 없는데 몸에 한숨 때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 아씨. 아휴. 그래도 오늘 이번 주는 4일이니까. 뭐야, 조비 누구야? 혼자 남았어? 빨리 죽여, 빨리 뭐해. 나랑 일기토 뜰려 그랬던 놈답게 약간 이제 바깥 좀 하나 본데. 왕이 손에서 숨져버렸죠? 배야? 아우, 두 마리 잡는데 배야. 야, 창좀 봐. 와, 대박. 개멋있어. 너 이거 창 하나씩만 던져도 그냥 죽겠다, 야, 이 거리에서. 창 더럽게 많네. 병종이 뭐냐, 이게. 하복. 와, 이거 중간 그 상위 병종 무조건 회수해야 되네. 되게 좋네.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정반대였어. 야, 인간적으로 보병은 좀 싸게 해주지. 보병은 철 주게 받는 건데 알겠는데 금액 좀 싸게 해주지. 보병 비싸면 안 되는데. 공수성 해야 되는데. 특수병종 얼마나 많이 보유하게끔 구도를 짜놓느냐가 약간 이제 흥망성쇠를 정할 것 같은데. 뭐 있긴 한 거냐? 아, 있네. 저 끝에 두명 있네. 치사한 놈들. 내가 간다, 비켜. 내가 간다, 이 말이야. 예. 풀어줄게. 줬어. 나 뭐가 부족해서 6천원 있는데? 음식 좀 사자. 보병까지만 딱 올려보고 싶은데 궁금한데. 이것만 올려보고 그다음 정하죠. 신도까지 굳이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완공됨. 군영이었죠? 보병훈련소. 이것도 이렇게 되냐? 아주 심한 걸? 과소비인데. 가장 좋았던 게
없어. 딱히 없어. 뭐 설마 막루가? 아니 뭐가 가장 좋았지? 잘 모르겠는데. 아 그거 주부대가 제일 좋았던 것 같다. 세 번이나 되네? 이리로 갑시다. 와 음식이랑 다 챙겼어. 경험치랑 서서업 주부대가 제일 난 것 같다. 주부대는 어차피 한 곳에서밖에 안 되지만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무슨 해 열심히 살아라 서서야. 바깥 해야지. 우리 부대에서 놀라면은 한타까리 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스펙이. 돈 다 써버렸죠? 야 어썸하죠. 뭐야 뭐 이거 3개밖에 안 들었어. 자리가 없었구나. 한번 뽑아봐야겠는데. 뭐 되게 좋은 걸 수도 있잖아. 내가 알고 있는 이 호기병일 것 같긴 해 솔직히 말해서. 이거 왜 못 봤기 때문에. 그래도 뭐 더 좋은 걸 수도 있고. 어디랑 전쟁 나든 상관없다. 반란 각만 주면 돼 나한테. 반란만 한번 싹 때려버리면은 뭐 내 것이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갑니다. 다음 시간에 반란하기를.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뿅! 하아!